자, 이거는 우리가 천재 이재영 고등학교 1학년 영어 1 제5과입니다. 5과 주요 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저거 상관 접속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항상 이 A와 B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이지.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볼수 Both A and B. A, B 둘 다지. 이게 동사가 무슨 동사가 돼? 복수 동사밖에 안 되지. 왜요? 어차피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다음에 Either A or B가 있어요. 얘는 동사를 여기다가 수일치시켜요. 네. 그다음에 여기 Neither 알죠? Neither. Neither은 A도 B도 아닙니다. 예, 이 North입니다. 보았으면 안 됩니다. A도 B도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일치 어디에? B에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는 뭡니까? 금방 나오는 Not A, but B죠. 이때는 어디 동사 수일치? B가 중요하죠. A가 아니라 B니까. 중요한 건 어디에? B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일치를 여기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죠. 이때 수일치 어때? 이건 B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not only 대신에 not just 올 수도 있고요. but also에서 but을 뺄 수도 있고 also를 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둘다뺄 때도 있어요. 그쵸?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경우수가 경우수가 이렇게 나왔어. 따라해봐. 경우수는 not only A, but also B. 풀로 다 있죠. not just A, but also B. 어떤 처리를 했어요? only 대신에 just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B. 어떤 조치를 했죠? also를 뺐어요. not only A, also B. 어떤 처리를 했죠? but을 뺐어요. not just A, B. 그냥 not just A 그냥 B 한 거야. 뭐한 거야? 버릇을 다 드러낸 거야. 경우수가 많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수학처럼 경우수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가장 흔한 경우가 not also,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최근에 어디를 많이 해요? just를 대신 쓰는 거로 많이 나온다. 굳이 생략한다면 뭘 생략을 많이 할것 같아요? also를 생략을 많이 합니다. 올수록 생략. 이 경우가 좀 잦아. 그쵸? 단어 더 있어요. A as well as B. 이게 뭘까요? B 뿐만 아니라 A도야. 그러면 어디에 동사 수일체야? A가 중요하죠. A가. 알겠니? 뭐가 중요해요? A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뭐가 중요하다? 얘는 전부 다 B 있죠. 어디만 A 있어? A as well as B에만 이 A가 중요한 거야. 이해합니까? 근데 상관접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라면 알 텐데. 그래서 A와 B는 똑같죠, 그거. 그렇죠. 병렬 관계. 이 A와 B가 반드시 병렬 구조, 병렬 관계인데 이 점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둘의 품사가 동일한 품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너죠, 병렬 구조. 이것은 not only creates.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차피 부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얘야. 동사는 얘잖아. 이런 거뭘 수일치하지 말아야 돼? 수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뭐 오픈 스페이스니까 열린 공간들을 창조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뭐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걸 도운다 맞죠. 이 지목해도 좀이 누구리죠. 뭐야?
일반 동사 병렬. 오케이?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 시제도 동일한. 심지어 수도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지. 단수 단수. 눈에 보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깨알 같은 문법.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건 뭐야? 얘네들 왜 이런 모양을 가졌지? 맞아요. 준동사는 아닙니다. 헬프는 저기서 헬프는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모두 목적어 가능. 이거는 또 많은 학생들 모르고 있어. 뒤에 보세요. 지금 뭐 나왔어요? maintain 나왔죠. 유지하자. 얘는 뭐를 바꿔둔다? to maintain. 네, to maintain 가능하다. 조심해야 돼. 준사의 동사로 너무 오해하지 않아도 돼. 저 정도만 알면 돼. 오케이? 아, 이 설명은 꼭 기억하도록. 참 해야 될 얘기 많죠. 자, 이게 첫 번째 시작부터 좀 꼼꼼하게 가보자. 관계사가 있죠. 관계사가 있고 관계사는 둘로 나뉘어. 하나가 관계 대명사고 또 하나 뭐야? 관계 부사야. 근데 둘 다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수식을 하는 건 똑같아요. 이 명사는 무슨 명사입니까? 선행사죠. 특히 이 명사, 두 번째 이 명사는 선행사도 되지만 뭐도 돼? 공이도 명사 경우. 계속적 역부의 경우. 그렇죠. 문장 전체도 된다는 이 점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하지만 관계부사는요. 선행사만 수식하면 돼. 알겠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리가 없어요. 이 둘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뭘 가능성이 많아? 사람 선행사가 오든지 또 뭐 사물 선행사가 오든지 그렇죠? 내지는 앞에 문장 전체가 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하지만 선행 이 관계 부사는요. 이유 선행사 뭐 있어? reason 아니나 그때 y가 오죠. 그 다음에 시간 선행사 아니 선행사요. time이라든지 day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방법 선행사 way 알죠? the way. 그런데 how는 같이 오면 안 된다. the way는 안 되죠. 또 뭐 있어요? 장소 장소 선행사, place 같은 거. 맞나요? 이런 선행사만 수식합니다. 주의해 드릴 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저거. 이게 장소인지 그냥 일반 선행사인지 헷갈린 경우가 꽤 많아. 근데 얘는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얘는 꽤? 예, 네, 분명하죠. 그 생태가 나는? 그렇죠, 장소죠. 그렇게 미국 외워온 거죠. 누가 봐도 장소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이런 거. I remember the party. 위치냐, where이냐? 진짜 자, 이거는 애매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자, 읽어봐. I remember the party. I remember blank, I met her. 무조건 답은 이거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 where? where밖에 안 돼.
뒤에가 완성절. 이렇게 구분하면 돼. D가 뭐니까? 완성절이니까 애매할 필요가 없죠. 왜? 관계부사는 D가 완성절이 오거든. 이거야. 이걸 아는 게 기본기가 중요한 거지. 관계대명사는? 앞에는 미완성, 그래, 완성. 반대입니다. 아, 반대 반대. 자꾸 설사 하지 마시고요. 관계대명사가 뒤는 미완성.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거나 소유격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애매한데 뭘 보면 돼? 뒤를 완성된 자는지 보면 돼. 그러면 이 파티가 무슨적 개념의 명사입니까? 그렇죠. 장소적 개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파티라는 것을 약간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잖아. 장소적 개념을 부여한 거지.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 유년 시절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건 어디에 속할까? 시간. 시간이죠. 우리가 충분히 조금 머리만 굴리면 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됩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관계 부산의 뒤가 완성이란 거. 예문을 하나 더 적어볼게요. 세메스터. 일단 이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해봐. 세메스터. 학기, 학기. 학교의 학기입니다. 시간. 그럼 뭐예요? 웬 들어가요? 관계 부사. 이게 완성절인 이유가 뭐야? Had been hurt. 이걸 보세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인데? 또 BPP겠잖아. 네, 과이까지 있으니까. 수동태잖아. 수동태. 여러분 기억합니까? 땡땡태 문장에서는 수동태 문장은 뭐만 있으면 완성이야? 주어. 좋았죠? 주어가 있으면 완성. 이걸 적어.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뭐라고? 수동태 문장은 주어가 있으면 완성인 거야. 이게 웬만한 학생들이 연습이 안 되면 이거 잘 몰라. 이게 차곡차곡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자신에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죠. 그러면 주어 있어요, 없어? 있죠. 이게 BPP가 확인되고 과거 완료가 좀, 여러분 과거 완료라 해서 수동태가 아닌 건 아니잖아. 시제와 태는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 그게 능동태지 수동태인 거는 이게 진행형인지 완료형인가 하고는 1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으면 돼.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야. 대신에 둘 다 동사를 기반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때? 붙어 있는 것 뿐이야. 경제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수동태 문장 뭐라고요? 주어가 있으면 완성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왜 when이 와야 돼? 구나마. 여기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부사라면 뭐 다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where, when, why, how잖아.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물론 여기다 나중에 ever 붙으면 복합이 나. 뭐라고? 복합 관계부사가 나오거든. 예, 복합. 처음 들으면 괜찮아요. wherever, whenever, 그렇죠? 그 다음에 however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중에 네 개 중에 뭘 쓰면 될 것 같아? when이겠죠. 왜? 시간.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가 온 것 같아서.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해? 그녀가 그 사고 때문에 다쳤었던 그 학기를 기억한다. 상기시켰다 말이죠. 상기시키다. 자,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온 건데 when the sea starts, 그
아, 보라. 그 보라 불가사 불가사리가 were present 존재했을 때. 그러나 the ecosystem 생태계는 they lived 그들이 살았던 이게 주어고요. 완전 자동사야. 그럼 완성 미완성 완성이잖아요. 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 관계 부사가 된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얘네들이 수식하는 거죠. 그럼 해석할 때 그들이 살았던 그 생태계는 이게 주어고 주부죠. 주부죠. 얘가 주부고 얘가 수식어고 동사가 이거잖아. 남았다.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잡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주어는 그냥 the ecosystem remained properly balanced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를 수식하려고 얘를 집어넣는 거야?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이 그들은 누구니? The sea star.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그래서 프레데터, 포식자의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먹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쥐를 잡아놓으면 먹는 놈이 확 줄었는데도 지금도 줄어버리는 거야.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주격 관계 내면서는 뭐예요? 주어가 없는데 주어를 대신하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는 발견했다 새로운 종을 이게 되죠. 이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해주고 싶은 거야. Which was which was around the island. 자, 어떤 새로운 종입니까? 그 섬 주변에 있었던 새로운 종이지. 그래서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그 종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종인 거야? 그 섬 주변에 존재했던 종이라는 거죠. 주관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안 보여? 주어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얘가 주어를 대신하죠. 이게 주어가 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우리는 못 나와야 돼. 영어는 모름지기 동사가 되잖아. 동사를 어떻게 수를 어떻게 뭐지라? 여기가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는 거죠. 선행사의 수일치.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지 중학교 때부터 말을 했잖아. 따라서 선행사는 관대와 같고 관대는 뒤에 없는 것이며 뒤에 없는 것은 선행사다. 그래서 뒤에 없는 것은 선행사. 즉 was 앞에 있었던 놈은 뭘 보면 돼? 선행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여기다 하는 거야. 근거가. 이해되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식별해야 된다. 식별해서 뭐를? 동물과 식물들. 주어, 동사, 목적어야. 이게 뭐야? 선행사겠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키스톤 스피시즈인 거죠. 핵심종인 동식물을 식별해야 된다. 이거 위치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왜 R 왔어? 선행사가 the animals and plants. 그 동물과 그 식물들. 맞죠? So that 붙어 있으면 뭐 하기? 위에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keystone species. 우리가 더 나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동식물들을. 미래에서, 미래에 있는, 그쵸? 미래에 그 동식물들을, 그쵸? 핵심적인 동식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이 어차피 댐이 핵심종이고 핵심종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미래 그 핵심종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핵심종인 동식물들을 식별. 왜? 야 보존하려면 어느 놈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식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